그래서 내 제자 하나 이름 나면 나는 빛이 나는 거지. 아, 요런 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불산 산신님은 신불산 산신님이었었는데 아주 내가 비메이커라서 내 만들어냈다고 이 대단하다라고 소리는 아직 못 하겠어. 앞으로 두고 봐야 되겠지. 근데 신계에서는 다릅니다. 나는 인자 출몰을 해서 인자 세상을 바라보고 무엇을 할까를 지금 돌아다니며 전부 다 점검을 한 상태지만 신계에서는 다른 거죠. 제자를 하나 탄생시켰다. 요래 되니까 신계에서는 이 신불산 산신님이 엄청나게 거룩한 산신으로 변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신불산 산신님이 백두산 산신님으로 이첩대가 가버렸어. 그래서 지금 요는 신불산 제가 이렇게 공부할 때 뇌를 이렇게 뒷받침해 주던 신불산 산신님이 아닙니다. 젊은 산신이 와 있죠. 그래서 그 산신님이 백두산으로 내가 백두산을 가면서 백두산서 기운을 잡고 하면서 백두산으로 갔단 말이죠. 이제 그러면 내가 공부를 하며 이렇게 그 나를 갖출 동안에 신불산 산신님이 무엇을 했기에 그렇게 성부를 받냐? 신불산 산신님이 내한테 떡을 주고 뭐를 주고 한 게 아니에요. 철저히 보호하는 데 있었다. 내가 울면 같이 우는 것을 같이 갔고 아파하면 같이 아파했고 정성을 다해서 나를 보살폈다 이 말이죠. 내한테 뭘 줬다가 아니고 정성을 다해서 보살핀 거라. 공부하는 동안 그 공답을 입은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자식을 키울 때 정성을 다하면 자식이 바르게 커서 빛나요. 빛나면 그 부모님은 스스로 존경받는다.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산 산신이 잘났고 크냐 이걸 따지지 말고 내가 어떤 혜택을 받았는가. 그 어리는 어리를 잡아리는 자는 도인이 아니다. 도를 닦는 자는 어리가 생명이라 해야 돼. 내가 아무것도 모르고 죽으려고 산에 들었을 때 나를 받아주었고 내가 힘들 때 나를 쓸어 안아주었고 이것을 힘을 내가 가질 수 있을 때까지 나를 보살펴준 이 어리는 내 생명하고도 바꿀 수 없는 엄청난 고마움이다. 그래서 여기서 거러지로 내가 수행을 할 때 천 없는 큰 산신들이 와서 나를 그 산으로 가잡고 이렇게 한마디로 하면 꼬실 때 나는 거기서 무슨 말을 했느냐. 나는 여기서 공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왜? 큰 도술도 주고 도법도 주고 천 없는 도술을 다 줄 테니까 가자고. 그 큰 산신들이 영산에서들 와갖고 그럴 때 내가 어려워서 힘들어 내가 죽으려 할 때 여기 산신님께서 나를 거둬주었다고. 나는 이 산신님을 놓고 무엇을 얻고자 하는 바도 없고 이 고마운 것을 다 합니다. 나는 움직이지 않으니 나한테 그런 걸 제시하지 마시오. 그러고 앉아서 또 쓰레기 죽고 있은 거예요. 그때 신불산 산신님이 울었어. 그렇게 고마운 대신들도 우리하고 손을 잡고 공부할 때 피나는 노력을 하거든. 그 어리는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성장을 할 때 나를 위해서 노력을 하는 부모님이 잘못했더라도 그 어리는 자발해서 안 되는 것이다. 내를 오늘날 이 땅에 있게 해준 우리 조상님들 이 어리는 자발해서 안 되는 것이다. 우리가 홍익 인간이 되려면
어리를 자발해서는 안 되고 어리를 지킬 줄 아는 자만 돼도 너는 홍이 인간이다. 내 영리를 바라지 말고 내 하나 있기까지 있었던 모든 희생을 한 조상의 어를 내가 살필 줄 알아야 된다. 그래야 홍이 인간이 되는 겁니다. 어리 있는 자는 비굴하게 살지 않는다. 산천은 우리한테 항상 품어주고 기다리지만 우리가 바르게 알지 못하면 바르게 접할 수가 없는 것이지, 산신은 미신이 아니고 우리도 영혼으로 우리가 육신을 다 살고 가면 어떤 분야에 어떤 대신이 될지는 지금 이 일생을 어떻게 사느냐에 달려있다 이 말이죠. 우리도 육신을 걷고 영혼이 되면 우리도 신이 됩니다. 신이 되는데 우리가 잘못 살고 가면 기운이 무거우면 큰 신이 될 수가 없고 가벼운 아주 거룩한 신이 될 수 없다 이 말이죠. 탁하게 살고 미련하게 살면 구신이 돼가지고 탁한 구신이 돼갖고 그래갖고 구천을 헤매는 신이다. 구신. 그것도 신은 신이죠. 우리가 뜻있게 살고 나면 전부 대신들이 되고 대신치고도 천신들이 되고 홍이 인간으로 살고 가면 기본이 천신입니다. 천신 중에 제일 낮은 데 있어도 기본이 천신이에요. 앞으로 인재부터 시작입니다. 우리는 인재부터 시작이지 홍익 시대는 인재부터 열리는 거기 때문에 이건 우리 시대고 우리 것이 우리 삶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릴 때 배워준 게 있어. 민족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이게 홍익 인간들이에요. 이 교육을 받은 사람은 전부 다 홍익 인간들이다 이 말이죠. 민족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조상을 조상의 어를 빛내야 된다. 저마다 소질을 되살려가지고 이 나라의 힘을 갖춰야 된다. 독립을 일으켜야 된다 이 말이죠. 그 힘으로 인류공영에 이바지할 때라고. 이 사람들이 홍익 인간이, 이것이 홍익 정신을 아르키는 교육이었었다 이 말이죠. 그게 우리입니다. 인류에서 이걸 공부한 사람은 우리밖에 없어요. 우리 민족으로도 이걸 공부한 사람은 우리, 이 시대에 사는 우리가 했다 이 말이에요. 민족의 역사상 천지 창조 이래로 이런 공부를 시킨 적은 우리밖에 없어요. 우리가 지금 이걸 모르고 살고 있다 이 말이죠. 우리가 얼마나 거룩한 존재인지, 우리가 바르게 살면 얼마나 빛나는 삶을 사는지. 내 하나 욕심으로 산다라고 해서 내가 잘 살아지는 사람들이 아니다 이 말이야. 내가 내 이웃을 위해서 살고 사회를 위해서 살고 인류를 위해서 살면 누구든지 잘 살게끔 해준다. 한땀을 생각해도 그런 생각을 하면서 나를 앞으로 조금씩 조금씩 바꿔내야만 된다 이 말이지. 내 자신의 욕심으로 살면 누구든지 채찍을 맞는다. 앞으로 2013년도부터는 후천시대, 홍익시대가 열리는 거예요. 미래의 시대는 홍익세상이다 이 말이지. 근데 사도가 판을 치고 모순을 생산하고 이렇게 살던 시대에서 바뀌는 겁니다. 한땀을 생각을 해도 내 이웃을 생각하고 나라를 생각하고 더 크면 인류를 생각할 줄 아는 사람, 이런 사람이 천기를 받아 힘이 소생한다 이 말이지. 빌고 비굴하게 사는 사람은 절대 힘을 줄 수 없다. 당장에 그렇게 해라는 것이 아니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공부들을 임하면 누구든지 힘을 주고 용기를 준다 이 말이지. 이해됩니까? 네.